네, 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 그래도 시장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네. 오늘자 무엇이 중요한지 체크 포인트로 이 오후 시장 잠을 확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테슬라가 살렸다. 어제 뭐 악재는 넷플릭스, 호재는 네. 테슬라다라고 했는데 네. 테슬라가 간신히 살려낸 시장인가요? 일단은 살려놨고 다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서 시원한 반등 안 나옵니다만은 테슬라 실적이 놀라울 정도로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2차전지 종목들이 좀 급등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실적을 보면은 물론 앞으로도 시장에 악재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테슬라와 관련된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테슬라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아침 새벽에 좀 발표가 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원래도 좋게 예상을 하고 있던 건데 그 좋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온 거죠. 일단 매출이 23조 원 나왔고요. 순익 4조 원 나왔는데 매출 23조는 작년 요맘때 대비해서 80%가 넘게 증가한 거고요. 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요맘때 대비해서 7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건데 지금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사실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전기차 가격 인상하면서 판매까지 좀 잘 됐고요. 그런 효과까지 나온 것도 보여집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을 보면은 예상치가 $2.26였습니다. 근데 주당 순이익이 $3.22 나온 거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거의 뭐 50% 가까이 넘게 많이 나온 겁니다. 그만큼 사실 예상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순익이 나온 거고요. 지금 사실 상하이 공장이 2분기 이익에서 아마 좀 깎아먹을 것이 문제인 건데 생산 능력을 더 빨리 키우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시간에 5% 급등하면서 지금 나스닥 선물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매출 총 이익이 55억만 따라 나온 건데 원화로 환산하면 6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이 6조 8천억이라는 게 상당히 크게 나온 거고 1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틀리긴 합니다만은 쉽게 생각하면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익률이 32%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꾸준히 잘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원가가 올랐다고 하지만은 그 원가를 판가에 그대로 전가시켜서 그대로 판매가 유지가 되는 그런 종목들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그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 가격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가장 잘 된 그 배송이 잘 된 좀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 뭐 코스모 신소재 또 솔루스 첨단 소재 급등하고 있는 건데 제가 2차 전지도 좀 많이 말씀드렸죠. 이와 관련된 또 다음 주에 재료가 나올 것들이 있거든요. 2차 전지 종목들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실적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제가 자랑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며칠 전에 사망실에서 또 코스모 신소재 이야기를 해드렸고 마침 오늘 또 한 번의 급등이 나왔고요. 네. 여기 현덕의 덕분에서는 앞서 뭐 한신기계 굿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오늘 MPC가 네. MPC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거를 우리가 미리 정부 정책 이야기 나오자마자 바로 접근했잖아요. 네. MPC 할 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제가 이렇게 치면서 그랬었어요? MPC 말씀드렸거든요. 오늘도 잠시 뒤에 한번 칠 거니까는 네. 좀 주목을 좀 하시고. 그리고 잠시만요. 네. 이거 또 한번 치셔야 되겠는 게요. 네. 여기서 저희가 이벤트 들어가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치킨 이벤트 안 하나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MPC 혹은 폐배터리 혹은 현덕의 덕분에로 수익 내신 분들 응원의 메시지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한 분 랜덤으로 선정해서 치킨 교환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30%의 수익이 나고 지금도 이 장대 양봉에 기록되어 있는 MPC거든요. 네. 일단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건데 네. 지금 며칠 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재료 나왔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도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 법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좀 종합적으로 펼쳐지면서 다음 달에 어쨌든 이 우리 그 4대 배터리 기업들이 폐배터리 연합을 만들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테슬라의 실적을 좋게 오늘 좀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훌쩍 넘어간 건데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수관점 보면 안 되겠죠. 일단은 조정 나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관점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잠시 뒤에 또 이렇게 올라갈 만한 종목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원전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신기계 근무 급등하고 있고요. 일진파워도 제가 딱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신기계에 좀
그 좀 약하긴 합니다만요. 한신기인 제가 유튜브 우리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방송에서 일진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올라서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새로운 바뀌는 정부에 있어서 원래는 원전 10기를 다시 한번 재활용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그걸 원전 18기로 늘려놓은 상황이 어제 나왔고요. 그다음 미국이 이제 노후 원전에 대해서 7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나왔고 오늘 장중에 나온 이야기가 중국이 또 원전에 있어서 23조 원을 또 추가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런 소식이 있어서 원전 관련주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파워도 제가 목표가를 26,000원 잡아놨는데 오늘 목표가 좀 갔었거든요. 다만 추가적인 상승, 전고점 돌파 다시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 세아 메카닉스, 역시나 이것도 뭐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아 메카닉스가 제가 볼 때는 MPC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LG엔솔하고 지금 공급 논의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LG엔솔이 어제요 미국에 어마무지하게 큰 땅을 경매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지금 또 새로운 2차전지 공장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LG엔솔하고 지금 이 공급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급이 됐을 때는 주가에 여유가 있겠죠. 지금부터 우리가 접근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새로운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뭐 한신기계로도 수익 냈어요. 그리고 지금 일진파워 이야기도 주셨고 네. MPC 조금 일찍 팔아서 아쉽지만 수익 냈습니다. 또 네. 그리고 30% 수익을 내신 분도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수익 낸 거 자랑할 데 없잖아요. 네. 여기서 마음껏 자랑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좋은 종목 그리고 치킨까지 받아가 보세요. 저희 치킨 이벤트 MPC의 폐배터리 아니면 꼭 이 종목 아니어도요. 자랑하고 싶은 종목 있으면 마음껏 인증글 올려주세요. 저희가 한 분 선정해서 교환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공개해 볼까요? 키워드로 만나볼게요. 초고속 충전기, 이것도 자동차 충전기인가요? 네, 전기차 충전기 말하는 건데 전기차 충전이 이제 지금은 사실 좀 아파트, 새로 아파트 가면은 좀 많이 있는데 사실 좀 약간 오래된 아파트 가면은 아직 없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충전이 좀 불편한 상황인 건데 현대차에서 이 초고속 충전기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전되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걸 5,000기를 짓겠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내용 좀 보게 되면은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 5,000기 설치한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그 가칭 UFC라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건데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하고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롯데 그룹하고 그다음에 KB 자산 운영하고요. 지금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해서 이 충전기 설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건 충전지 같은 경우는 인프라인 것인데 내용 좀 볼게요. 인프라인 건데 이거를 현대차 그룹과 그다음 롯데 그룹 그다음에 이제 이 KB 자산 운용이 단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들어갈 걸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초고속 충전 생태계 확장시킨다는 건데 충전 사업자 등에 임대하는 이 초고속 충전 인프라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으로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민간으로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단기간 내에 이 주요 도심의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전기 5,000개 설치할 예정인데 이게 5,000기가 이제 대수로 치면 2,500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에 두 개의 충전 커넥터가 들어가서 5,000기지만은 국내 이 주요 거점에 2,500대의 충전 설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어떤 그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차 그룹하고요, 그 다음에 롯데 그룹, 그 다음에 KB 자산 운용, 이 세 개가 어떤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이걸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롯데 그룹의 주요 유통 시설만 좀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주요 거점에 이 초고속 충전기 설치할 걸 보시는 건데 이게 지금 그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20분이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를 좀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어떤 그 이 충전 확장 시설을 넓혀가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충전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에 이 부품을 공급하는 이 기업을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 이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관련해서 또 충전과 관련해서 부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는 네. 아니 저희가 그 종 안 갖다 놨으면 아쉬울 뻔했어요. 이게 상당히 재밌네요. 네. 네. 이번에도 핵심 종, 핵심 벨 울렸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충전 관련한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좀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어떤 곳이냐면은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충전소 앞핏에 제조사를 교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건데요. 현대 전기차가 앞핏에 제조사를 교체하면서 바로 한국차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현대차 그룹 자본으로 구축한 최대 민간 시설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바꾸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이 한국 전기차 충전소 서비스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분을 24%나 갖고 있는, 그러니까 상장된 기업이 없어요. 관련 기업 중에 이 지분을 24%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트가 가장 수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앞핏이 뭐냐면 국내에서 가장 빠른 350kW급의 초고속 충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지금 이 초고속 충전 서비스는 17군데밖에 없거든요. 그중에 한 곳을 제외하고는 다 6개씩 초급속 충전기가 배치가 돼 있는 거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올라오는데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보다 좀 늦게 걸립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전기차 타시는 분들 하루 종일 좀 꽂아 나르지 않습니까? 이런 초고속 충전 서비스가 현대차 그룹과 롯데 그룹, 그다음에 KB 자산 운용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그에 대한 가장 수혜가 디스플레이 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어떤 그 중요 지지 라인을 좀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이 지지 라인을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8,500도 못 넘겼습니다만은, 이번에 여기를 넘기면서 앞으로는 이 라인이 어떤 강력한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면서 주가는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일단 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이었던 8,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택이었습니다. 아모센스 원익 P&E가 많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디스플레이 택을 이야기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네. 바로 그 종목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만 원, 손절 가격은 8,000원으로 제시해 보겠고요. 네. 충전과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럼 두 번째 현동이 덕분에는 또 어떤 키워드 안에서 선정을 해봤는지 키워드 먼저 힌트 드려볼게요. 네. 전 세계 리오프닝이다. 사실 아직까지 중국은 아닙니다만, 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지금 리오프닝 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다음 주까지 좀 봤을 때 일단은 지금 확진자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로 코로나로 간다고 합니다만은, 제로 코로나 와중에도 좀 더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봉쇄를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리오프닝 관련주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 마스크 이야기인데, 지금 마스크에 대해서 안 써도 된다고 하지만 전 세계는 조금씩 벗는 추세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요, 항공기에서 자 오늘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이 승객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어떤 항공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좀 마스크를 벗는 추세인 것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플로리다 연방 법원이 마스크 의무화 연장 결정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조치를 해제한 거고요.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 의무가 되어 있는 거고, 다른 주요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추세입니다. 제가 아까 보셨겠지만 항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차량 운출업체, 항공사 이런 기업들도 더 이상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해서 마스크를 벗는 추세다. 당장 우리 정부도 원래 지난번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미뤄졌죠. 일단은 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가 되겠죠. 5월 초에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6월달, 7월 때는 벗을 거로 알려지고 있는 건데 그걸 좀 빨리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또 5월 초 이 마스크 벗는 걸 또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리오프닝 관련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마스크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어머머, 알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리오프닝이다. 네. 그럼 어떤 종목? 화장품일까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제가 3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하이로닉. 네. 지금 좀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하이로닉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화장품도 좋습니다만은 화장을 하기 전에 피부가 더 좋다면 사실 화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만큼 피부 미용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피코아이라는 신제품이 있는 건데, 이 피코아이가 뭐냐면은 그 레이저를 쏘는데요. 1조분의 1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100억불의 1초보다 훨씬 많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피코초라고 하는 건데요. 레이저 조사 간격이 1초분의 1초라는 의미다. 그래서 이게 10억분의 1에 1000배가, 10억분의 1에 1000배가 1초분의 1인데 그만큼 상당히 미세하게 이제 어떤 레이저를 쏴가지고요. 뭐 피부에 있는 어떤 뭐 주근깨라든가 이런 걸 없애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미국 판매 허가까지 좀 받아놓은 상황이라서 지금 지난 6월 달에 유럽에 인증까지 획득했고요.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에서도 지금 이게 인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미국과 유럽에서도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피부 미용 의료기 관련해서 하이로닉을 좀 대장주로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우리 정부에서 이제 마스크 벗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올랐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미뤄졌기 때문에 좀 주가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솔직히 5월 달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검토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주가는 먼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조정이 끝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기존의 전 고점이었던 15,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손절가는 11,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로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나왔네요. 저희가 15,000원의 목표 주가를 이번에는 재설정해 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11,5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글 올려주셨는데 사실 MPC보다도 한신객의 이야기가 정말 또 많이 나왔고요. 네. 또 이런 글들이 올랐어요. 오린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현덕 매니저님 무방 듣고 한신객의 매수에서 현재 50% 수익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스치면 상한가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도 뭐 나오니까요. 네. 그러게요, 매니저님. 네. 저희 이 현덕이 덕분에 지금 올인하신 거 아니셨어요? 아, 이제 그거는, 네. 저녁에. 네. 이제 좀, 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당황하셨죠? 네. 네, 이렇게 또 글 올려주신 분이 계시고요. 네. 룰루랄라님은요, MPC 고점에서 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수익 봐서 너무나 행복해요. 네. 현덕이 덕분에 감사합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네. 두 분 중에 어떤 분을 드려볼까요? 그래도 길게 적어주신 분이 좀 성의가 있는 것 같아서. 뭐 스상에 약간 애정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니에요. 애정은 있는데, 애정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인 거니까. 네네. 당연히 이제 뭐, 저의 주 방송은 여기인 것이고. 네. 네, 스님만 상한가는, 이제 요 다음에. 그만 네. 말할까요? 너무 네. 홍보해드리는 거 그렇죠. 아니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저희 오리님이었나요? 네, 오리님께 네. 치킨 이벤트, 치킨 교환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현덕이 덕분에 함께해 주셔서 수익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 외 시장 이야기, 무방 이야기는 어디서 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그 한신기 같은 경우도 무방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시장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급등하는 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4시 무방에 우리 엠뱅월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 4시부터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코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